이 동영상에서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컨텐츠 아이디 소유권 주장을 관리하고 조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동영상은 저작권 소유자가 유튜브에 제출한 시청가 콘텐츠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검사를 거칩니다. 따라서 내가 업로드한 동영상에 저작권 보호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다면 동영상에 콘텐츠 아이디 소유권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아이디 소유권 주장이 제기되면 해당 저작권 소유자는 내 동영상에 몇 가지 종류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콘텐츠 아이디 소유권 주장이 바로 저작권 경고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콘텐츠 아이디 소유권 주장으로 인해 저작권 소유자가 내가 업로드한 동영상을 차단 및 추적하거나 대신 수익을 창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콘텐츠 아이디 소유권 주장이 제기되어 영향을 받는 동영상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러한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콘텐츠 아이디 소유권 주장에 영향을 받는 동영상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콘텐츠 아이디 소유권 주장에 영향을 받는 동영상은 유튜브 스튜디오의 콘텐츠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려면 저작권 침해 신고 필터를 사용하세요. 제한 사항열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소유권 주장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클릭하면 세부 정보가 나타납니다. 각 동영상의 세부 정보 페이지 저작권 탭에서도 동영상의 콘텐츠 아이디 소유권 주장이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위치에서 소유권 주장이 채널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동영상 공개 상태, 수익 창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 주장이 제기된 콘텐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가 된 부분의 타임스탬프, 소유권 주장이 동영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콘텐츠 아이디 소유권 주장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동영상 저작권 세부 정보 페이지에 소유권 주장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표시되는데요. 제기된 콘텐츠 아이디 소유권 주장이 유효하다고 판단된다면 그대로 두거나 문제의 콘텐츠만 삭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으로 소유권 주장이 제기된 콘텐츠만 삭제하고 동영상을 다시 업로드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그먼트 잘라내기는 오디오와 동영상을 포함해 소유권 주장이 제기된 부분만 삭제하는 방식입니다. 오디오 소유권 주장이라면 음악을 교체하거나 음소거하면 됩니다. 음악을 교체하려는 경우 유튜브 오디오 보관함에서 대체 음악을 고르면 됩니다. 또는 소유권 주장이 제기된 노래만 음소거하거나 소유권 주장이 제기된 세그먼트의 모든 오디오를 음소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이 완료되면 관련된 소유권 주장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원본 동영상 URL과 조회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에 제기된 콘텐츠 아이디 소유권 주장이 무효라고 생각된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의 제기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따라서 동영상 콘텐츠에 필요한 모든 권리를 보유한 경우에만 진행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 절차는 자격요건, 이유, 요구사항, 근거 등 4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 이의 제기의 타당성을 점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콘텐츠의 원래 소유자이거나 적절한 라이선스 보유자인지 또는 소유권 주장이 제기된 콘텐츠의 사용이 공정 사용과 같은 저작권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콘텐츠 아이디 소유권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면 신고자에게 알림이 전송되며 신고자는 3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신고자는 소유권 주장을 취소할지, 유지할지, 아니면 별다른 조치 없이 소유권 주장이 만료되도록 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아이디 소유권 주장이 제기된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상태에서 5일 이내에 소유권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적으로 해당 동영상으로 창출된 수익의 정산이 보류되며 이의 제기가 해결된 후 올바른 당사자에게 수익금이 지급됩니다. 이의 제기가 거부되고 저작권 소유자가 콘텐츠 아이디 소유권 주장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이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항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이의 제기 절차와 비슷하지만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항소 이유를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채널 기능 페이지에서 항소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충족하지 않는다면 일회성 인증을 완료해야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받은 저작권 소유자는 7일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소유권 주장을 취소하거나 만료되도록 두거나 소유권 주장이 여전히 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저작권 개시 중단 요청을 통해 동영상 삭제를 법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유효한 개시 중단 요청이 제출되면 동영상이 삭제되고 채널에 저작권 위반 경고가 주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도 내가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반론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론 통지는 저작권 침해 주장이 제기되어 삭제된 동영상의 복원을 유튜브에 요청하는 법적 요청입니다.
업로드한 동영상이 콘텐츠에 대한 착오 또는 오인으로 인해 사용 중지된 경우에만 반론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론 통지가 완전하고 유효한 경우 유튜브는 이를 신고자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신고자는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콘텐츠 개시 중단 유지를 위한 법적 조치를 시작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저작권법상의 요건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가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동영상이 복원됩니다. 하지만 차단 소유권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절차가 약간 다릅니다. 차단 소유권 주장의 경우 자격 요건과 이유 단계를 거친 후 표준 이의 제기 절차 또는 에스컬레이션하여 항소 등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에스컬레이션하여 항소는 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소유권 주장에 대해 먼저 이의 제기하지 않고 바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아이디 이의 제기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설명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